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32평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시다 보면은 구조 변경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구조 변경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파트는 총 8개의 공간에 구조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현관, 거실, 안방 발코니, 안방 욕실, 거실 욕실, 중간방, 주방, 그 다음에 드레스룸까지 총 8개의 공간을 구조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조 변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쉽게 쉽게 이번에는 설명드리면서 좀 간략하게 공간별로 구조 변경된 사례를 총 8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현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면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현관인데요. 현관 같은 경우 첫 번째 구조 변경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복도로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게끔 원래 구조가 되어 있던 것을 정면이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바깥쪽에 있는 조망이 좋은 뷰를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면 중문의 방향 자체를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상당히 개방감 있는 형태로 아파트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구조 변경과 동시에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납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의 현관이었던 현관의 위치보다 공간은 충분히 더 넓힐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현관의 확장 작업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작았던 신발장이 보시면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클라이언트 그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장을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갖고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중문의 사이즈가 보통 900 정도 내외로 될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스윙도라고 해서 문이 이렇게 좌우로 열릴 수 있는 형태로 되는 이런 디자인의 도어를 제안을 해서 보시면 두 개의 짐을 들고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길이상으로는 1.1m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널찍한 중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 방식대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 정도 폭의 길이의 중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방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선 방향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공간도 넓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번 저하고 같이 이 안쪽에서 밖을 바라봐 보시면 이 중문에서 주는 개방감도 있지만 오른쪽 측면에 보면은 또 가벽을 이렇게 창문을 배치를 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안쪽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현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에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 변경이 일어났고 수납 공간은 이제 좌우 두 곳 다 수납 공간으로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도 서랍장과 여닫이 또한 사선으로 죽는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산꽂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현관의 구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 변경이 일어났던 곳은 들어오자마자 처음 만나는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의 경우는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이제 벽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발코니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보시다시피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웃음건축에서 공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조망권, 그래도 숲세권이라고 해서 좋은 조망권이 있을 때는 이 조망권을 꼭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중문에서도 오면 좋은 조망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현재 거실에 거주를 하면서도 이 조망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거실의 구조에 대한 큰 변경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조 변경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안방의 발코니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안방의 발코니가 홈카페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제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 기존에는 이제 발코니라고 하는 이제 제약된 거의 통로나 대피로 수준의 공간이었던 공간을 보시다시피 하나의 카페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모자이크 타일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카페의 느낌을 살려줬고요. 보시면은 이 중간에 턱이 하나 있는데 이 턱의 높이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말씀드렸던 이제 앞에 좋은 조망권이 있는데 이 조망권의 이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바닥의 턱도 살짝 높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낮은 바닥에서 키높이 의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바닥의 단 자체를 높여줘서 이 약간의 높은 의자를 딱 앉았을 때 바로 시선이 이제 밖에 흡세권의 조망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이 됐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분 정도가 앉아서 보게 될 예정이고 각각의 공간별로 이렇게 콘텐츠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제 실은 이제 계속 그 이런 선반으로 쭉 갈 수도 있겠지만 끝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안쪽은 수납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수납을 만들어 놓고 또한 상부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는 나중에 꽃병 같은 것을 놓고 화초를 심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여기 보시면은 레터링 타일이라고 해서 어떤 명칭을 한쪽 구석에 좀 포인트로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약간의 이런 카페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보시면 조명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을 썼고 또 측면 같은 경우도 페인트 마감을 할 수도 있지만 측면도 다 보시면은 타일로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공간 아파트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발코니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이런 홈카페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구조 변경 한번 같이 안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요. 안방은 뭐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보통 3.2m에 4.5m 정도 되는 가장 일반적인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시면은 제일 먼저 벽이 하나 보이게 되죠. 이 벽이 뭘까 하는 고민이 들 텐데 당연히 공사전 사진을 한번 보게 되시면 원래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사각형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좀 저희가 특화시키고 싶어서 화장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화장실을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늘어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뺐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기존에는 변기하고 세면대만 있는 공간이 우선 들어오자마자 입구에는 이렇게 분리형 세면대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벽체를 형성을 해서 벽체 안쪽으로 알코브 선반을 기획을 하고 여기에는 세면대 기획을 했습니다. 또한 전면에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긴 큰 형태의 거울을 설치를 하고 하부장은 역시 수납을 고려할 수 있게끔 서랍과 여닫이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 공간을 통해서 쭉 들어오게 되면은 보시면은 변기가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변기 바로 옆으로는 아주 아늑한 욕조가 하나 설치가 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우드톤의 그런 타일을 활용을 해줬습니다. 벽면도 그 톤과 맞게끔 이런 베이지색 계열의 그 느낌의 타일을 활용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화장실의 느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원래 기존의 안방의 화장실 사이즈는 보시면 여기 제 지금 이 손폭을 보시면 이만큼과 이만큼 이게 일반적인 바로 안방의 욕실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도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돼서 변기가 있고 보통 세면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 앞쪽에 있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공간이 조금은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다시 재탄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구조 변경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이제 안방 욕실의 구조 변경이 이번 아파트 현장의 네 번째 큰 구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